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니한다. 아름다운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한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에 얽혀서 신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문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승리는 오란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자신을 다스려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정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나는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이 길동무가 되지 말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근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니한다. 아름다운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한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에 얽혀서 신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문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참아서 상대 잘못을 자비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 경우를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을 하고 있는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남에게 아첨하지 말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라.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일생을 망치게 된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악에서 생긴 악은 파문을 그린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위는 선행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마비시키지 말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려라.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어가기만 하면 영원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쓰라린 괴로움을 맛본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나는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믿는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너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너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너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낙천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세상사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 일을 일체 일신조라 한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마음이 탁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승리는 오란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자신을 다스려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정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나는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이 길동무가 되지 말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근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